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제한다의 김용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신규 가입한 회원입니다. 금융위기 때 크게 손실을 보고 낙담하여 주식을 멀리하다가 2년 전부터 다른 회사의 뭐 방송 전문가들에게 회원 가입을 해야 했지만 지금 현재 3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좌절하다가 용제 소장님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둘인데 결혼 앞둔 딸, 유학 준비 중인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속상합니다. 금융위기 때 가까운 지인의 죽음 도 봤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친구도 있었기에 너무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원금은 회복하고 떠나자 싶어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원금 찾을 때까지 용재님만 쭉 믿고 가고 싶어요. 좋은 엄마는 아니더라도 빚없는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분께서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란 건 08년도 서브프라임을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융위기 때 손실을 한번 보셨었고, 그때는 손실을 안 볼 수가 없는 구조였지. 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거의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으니까 98년도 IMF, 08년도 서브프라임, 그리고 20년도에 코로나, 이렇게 폭락장이 크게 세 번 왔었는데 금융위기 때도 손실을 좀 많이 보는 시장이었었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식을 다시 시작을 했는가 봐. 2년 전부터. 그러면 딱 2년 전이라 그런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정확하게 최고의 고점을 찍고 있을 때 그때 시작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고점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또 3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시고 있는가 봐. 그래서 딸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유학 준비를 하고 있고 부모로서 항상 그래요. 저 또한 뭐 평탄하게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없이 살아봤었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그 시절이 있었기에 제가 주식을 할 수가 있었고 주식에다가 올인을 하자는 생각으로 돈을 벌자는 생각으로 했었기에 부모님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 자식들에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가끔 뉴스에서 인면수심으로 인간의 탈을 뒤집어쓰고 그렇지 못하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좀 못해준 게 있어서 마음이 아프긴 하겠지만 그게 자식들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내 부모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 나에게 뭔가를 못해준다고 했을 때 섭섭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나는 왜 부잣집 엄마와 아빠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나. 나의 환경을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힘들어했어봤자 바뀌는 거는 일도 없어요.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무언가를 하든 간에 내가 움직임으로써 바뀌는 걸 원하지 남의 인생으로서 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은 그렇게 썩 좋아질 않아. 자기주도적인 생활이 돼야지. 두 딸들의 마음도 아마 어머니와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크게 부담을 안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떠나서 아 내가 주식 투자만 안 했더라면 우리 딸에게 유학비도 어느 정도 대줄 수 있었고 또 결혼 자금도 얼마든지 줄 수 있었는데 다 큰 성년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비단길만 있고 꽃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어려움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함께 있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할 때만 있는 게 가족이 아니라 어려움도 함께 같이 견뎌내야지만 그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감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기술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을 다 중요시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는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빨리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우리 두 딸들에게 해줘야지 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더 조급해지고 더 마음이 바빠져서 될 것도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원론적인 말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런 원론적인 말들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원론적인 말들은 그만큼의 보통과 대중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당장에 큰 손실을 봤는데 이 손실을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다시 바로 시작을 하려기보다는 마음을 좀 비우시고 다시 차분하게 신압으로 조금씩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지 짧은 시간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식을 통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거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지만 이거를 복구하는 일은 내가 잃었던 시간에 비해서 4배, 5배의 시간이 더
문제가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게 정말 주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식을 시작할 때는 손실을 보지 않게, 잃어보지 않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AP투자연구소라고 해서 우리 VIP 회원 가입을, 흔히 말하는 유료 회원들을 유치를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만원이잖아요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단순히 1년에 100만원만 가입했다고 해서 제가 당장 내일 아침에 폭등하는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안겨다 드린다거나 그러한 매매 기술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들 유치할 때도 1년에 100만원 받는 이유가, 내가 당장에 무언가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획기적인 변화는 이루어질 게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목 보는 눈들을 조금씩 키우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제 종목을 보면서 매매 리딩을 따라 하면서 무언가 100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지.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사연자분, 우리 시청자분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가끔 큰 돈을 잃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VIP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한 달 만에 왜 수익률 100%가 안 되냐, 종목이 왜 50% 60% 급등한 종목을 못 찾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한 종목들 있으면 제가 제 돈 가지고 제 몰 빵해서 들어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주식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을 어느 순간 잡으면 그건 그냥 운빨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스킬을 찾아서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 걸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돼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뭐 과대광고와 허위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과대광고와 허위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너무 혹해서 다가가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고 그랬고, 모든 이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 한 걸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꼈던 주식을 통해서 고통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 한 발 한 발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우리 이제 VIP 가입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VIP 가입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입까지 벌려서 떠먹여 달라까지는 안 됩니다. 아침마다 무료 방송도 시간 되시면 보시고, 또는 저녁에 제가 하이라이트 방송, 녹화 방송도 올려놓으니까 오늘은 용재 형이 어떠한 종목들로 들어갔는지도 한번 보시고, 방송을 자주 보시고 교육 내용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일취월장되지, 맨날 그냥 제가 떠먹여주는 것만 해서는 절대 여러분들의 실력이 갈 수가 없어요. 혹여나 제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람 일이란 게 모르니까, 혹여나 제가 어디가 아프거나 또는 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방송을 못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매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 혼자서도 반드시 스스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두 딸분도 계시고, 혼자가 아니니까 난 언제 가족을 만들지, 언제 결혼하고. 아, 우리 백도와 덕도는 너무나 좋은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어디 나갔다 딱 들어오면, 형 왔어? 이리 앉아봐. 오늘은 얼마 벌었어? 오늘 간식값은 어떻게 된 거야? 요즘 사료가 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의사소통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 사람의 언어를 알아들 수 있는 인간 여자가 필요한데. 전국의 수많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꼭 주식뿐만이 아니죠. 세상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거워서 미쳐버릴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행복함보다는 고통의 연속이고, 고통보다는 그 고통 속에 희망을 보고 사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항상 오늘 하루만, 멀리도 볼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한 번은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힘내시고, 주식시장도 언젠가 이 하락장과 이 횡보장, 어려운 장세가 끝나고 다시 한번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